192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은는 동사는 1992년 설립된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임 국내외 수많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며 주요 해외 고객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L그룹을 비롯 글로벌 E그룹, S그룹 등의 제품을 공급함 대표적인 제품은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와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젤 타입 아이라이너는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4천만 개 이상을 생산함.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3월 코스맥스 BTI 주 구 코스맥스 주의 화장품 제조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ODM 방식으로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의 자체 연구개발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확보함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으로 색조 화장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방역 정책 강화에 따른 중국 법인의 부진. 기초 화장품의 판매 감소로 매출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매각 예정 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국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화장품 판가 인상, 효과, 중국의 화장품 수요 회복, 미국의 비효율 공장 철수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코스맥스의 시가총액은 1조 18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맥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2위입니다. 코스맥스의 상장 주식수는 1,134만 9,509 주입니다. 코스맥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맥스의 퍼은 96.39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2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81원이고 추정 EPS는 674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0배. 54,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6,64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6번지억 원, 1226억 원, 5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1억 원, 343억 원, 마이너스 164억 원입니다. 코스맥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4번지 34%이고 유보율은 9,768.0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만 4,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만 100원보다 4,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2,2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